저는 경희대학교 홍춘선입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AI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연구되고 있고 특히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이 돼서 저희가 우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면 대충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발표는 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우리 이제 AI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나라고 하는 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1948년에 우리 워렌 맥글로우하고 워터 피츠가 이제 두분다 수학자이신 한데요. 우리 전기 회로를 이제 사용해서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한 이런 논문을 이렇게 수학 전문 잡지에 논문지에 발표한 것이 AI의 시작이라고 뭐 전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기존에 이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거고요. 앞쪽은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맨 뒤쪽하고 그리고 뭐잘 아시는 바 같이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을 개발해서 테스트를 50년대에 진행한 바 있고 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986년에 제프리 힌튼이 프로퍼게이션 그런 알고리즘을 선보여서 이제 AI가 발전하는 데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 벤지오가 1990년대에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제안을 해서 큰또 전기를 마련했고 98년도에 얀 랭쿤이 CNN 모델을 이제 공표를 해서 또한 번의 전기를 이제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2016년도에 구글 딥마인드가 그 알파고를 개발해서 이세돌을 하고 대결을 2016년에 해서 이겼고요. 2017년도에 페더레이티드 러닝을 구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소개를 하겠지만 페더레이티드 러닝 관련된 연구들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튜링 어워드를 말씀드린 그세 우리 힌튼하고 벤지오하고 랭쿤한테 수여했고요. 또한 번의 또 중요한 그 전기는 2020년대 오픈 AI가 GPT-3를 개발해서 발표를 했고 올해는 아마 GPT-4가 나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AI 뭐 여러 분야에 뭐 이미 많이 이제 그 사용되고 있고 그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잘못된 인식들이 이제 허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 머신러닝, 뭐 딥러닝 같다. 사실 다좀 다르죠, 조금씩. 그리고 AI 모든 AI 시스템은 블랙박스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익스페너블 AI가 이렇게 연구되고 있고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뭐 데이터가 많아야 뭐 AI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AI 시스템은 원래 불공평하다 또는 그리고 우리의 휴먼 레이블을 앱솔릿 하게 할 것이다. 뭐 어쨌든 근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 실제로 AI로 인해서 뭐 우리가 그런 시장도 또 창출되니까요. 그리고 AI가 휴먼 인텔리전스를 접근하고 있다. 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인간 수준으로 가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사실이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린 그건 깨졌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양한 이런 우리 IoT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머신러닝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관련된
컴퓨팅 테크놀로지도 개발이 되고 많이 발전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발전이 돼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사용될 것이다라는 그림을 제가 이 그림에서 표현을 했고요. 그러고 AI 마켓도 2030년 정도에는 1,811 빌리언 정도 되고 텔레폰 마켓도 여기 14 빌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새로운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5G를 얘기하지만 6G를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6G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6G가 물론 10년 이상 이 지나면 6G가 새롭게 또 디플로이 될것 같긴 하고요. 기존에 우리 5G에서 eMBB나 URLLC나 MMTC 뭐 이런 기본적인 퓨처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6G에서는 인텔리전스 러닝이 기반이 돼서 포지셔닝이라든가 센싱 이런 능력들이 더 훨씬 더 정밀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6G에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킹을 위한 그런 레이어를 좀 나누면 우리 IoT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액세스 네트워크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렇게 스마트 팜이라든가 뭐 트랜스포트 관련된 그리고 머린타임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엣지 네트워크에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뭐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는 뭐 여기에 관련된 데이터의 디멘전도 리덕션하고 퓨처 디스트랙션에서 우리가 인텔리전트 컨트롤 레이어에서 이것들을 이제 이게 만약에 네트워크라면 제어도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킹 연구를 하는데 우리 AI고 ML 우리 머신러닝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이미 만들어진 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슈퍼바이 러닝, 언슈퍼바이 러닝, 뭐 리인포스먼트 강화학습이죠. 강화학습 세 캐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고 뭐 기본 일반적으로 슈퍼바이 러닝은 우리가 뭐 ANN이라든가 CNN 이런 것들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고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루그레이션 모델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SVM 그다음에 베이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 언슈퍼바이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오토 엔코더라든가 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 강화학습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큐러닝 그다음에 딥큐러닝 이런 것들이 강화학습을 위해서 강화학습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임 베리언트한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제공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강화학습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나믹 스펙트럼 액세스라든가 파워 컨트롤 이런 것들에 강화학습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도 강화학습 관련된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페더레이티드 러닝 같은 경우에 개별 이렇게 로컬 디바이스로부터의 모델들을 모아서 글로벌 모델로 만들어서 다시 리컬시브하게 재배포되는 이런 모델 형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뉴럴 네트워크들, 예를 들면 CNN이나 RN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좀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그다음에 다이나믹 체인지를 않는 그런 다이나믹 환경에서 CNN이나 뭐 이런 RTNN 이런 거 적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RN이나 GR, REST 마찬가지고, 오토인코드나 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이나믹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네트워킹 관점에서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강학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학습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베이스 강학습이 있고 하나는 모델 프리 강학습이 있는데, 모델 베이스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인 모델의 결과를 팔로우션 밸류 그런 모델에 입력을 해서 이렇게 시퀀셜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모델 프리 같은 경우, 모델 프리라고 하는 건 여기 이제 트레이닝 모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 모델 프리인 경우에 우리가 advantage, actor critic, 그리고 advanced, 이건 이제 asynchronous actor critic, 그런 모델들이 여기 속하고, of policy, 즉 value나 Q function을 사용하는 그 Q learning이나 TQN,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free 강학습이 되겠고요. 모델 based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world model이라든가, 또 여기 알파 지로 같은 이런 모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우리가 우리 스페이스 인터넷에 활용될 수 있는 에리얼, 그다음에 RIS, IRS 그 RIS입니다. RIS 네트워킹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UAV에 UAV가 베이스 스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테레스트리얼, 즉 지상의 BS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이제 연결이 되지만, 그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지상에 있는 이런 유저들에 대응하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파워 에피션시라든가, 그리고 그 뭐 지상의 이런 VR이나 AR, 뭐 메타버스 이런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의 프레시니스입니다. 그래서 에이지 오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관련돼서 애절 그런 딥 인포스먼 러닝을 저희들이 제안한 그런 논문을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논문에서 이와 같은 그런 DQN을 이용한 그런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서 뭐 저희들이 관련된 그런 average age of information이라든가 average energy efficiency를 저희들이 계측해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는 걸 소개했고요. 이거는 이 논문은 reconfigurable 우리 intelligence surface라고 해서, 이거 안테나가 기존에 역시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 안테나를 우리가 탑재를 하는데, 이 안테나가 이렇게 안테나 엘리멘트들이 있습니다. 엘리멘트들의 각도라든가 그 안테나로부터의 그런 파워 레벨들을 조정함으로써 최적한 그런 솔루션을 얻는, 이를 위해서 여기 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유저하고 RIS 어소시에이션이라든가 리프렉트에 관련된 그런 페이스 시프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엘리멘트를 온오프 시키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파워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어프로치나 그리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을 포뮬레이션해서 이 알고리즘에 그거를 과 결합해서 최적의 해를 얻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인터넷 우리 AI 관련된 허구 중에 하나가 뭐 AI를 설명할 수 블랙박스다라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네트워킹 문제도 좀 설명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소개한 그런 논문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explainable model 하고 explainable interface 직접 유저들에게 뭐 오퍼레이터들에게 직접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런 문제를 이동통신의 우리 모바일 코어의 코어 쪽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이제 우리 자율차 등의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우리 채널의 퀄리티 인덱스를 최대화하는 문제로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컨텍스처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다양한 뭐 우리 어떤 자동차의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시그널에 관련된 노이즈 레이셔라든가 RSSI, CPI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파워 등을 고려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논문을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트라젝토리가 이런 트라젝토리 환경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우리가 바이올린 우리 그 그래프라든가 그렇죠? 여기 컨트롤 그래프를 활용해서 실제로 그리고 regulation 모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STM 비롯해서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적용하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죠? 그리고 여기에 채널 컨디션들이 이렇게 이런 컨디션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컨텍스처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우리 explainable AI의 하나 예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Fidelity Learning하고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Democratized Learning 개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 이제 Fidelity Learning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Infocom 2019에 발표한 논문이 뭐냐면 이제 로컬에서 로컬 디바이스에서의 그 러닝 모델들을 이제 서버에 이제 여기서 로컬 디바이스들이 여러 개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엣지나 서버에 전송을 해서 그 관련된 이제 그 러닝 모델 어떤 에러가 어떤 스레솔드 이상 되는 그런 에러가 어느 스레솔드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가 되는 그런 러닝 모델을 전송하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그 전과 현재의 그런 그레디언트를 전송을 서버에 합니다. 서버에서 이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쨌든 저희들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하고 그리고 러닝 모델 최적화하는 이런 거를 동시에 푸는 제안을 해서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된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거는 서비스별로 그런 러닝 모델을 서버 쪽에서 만들어서 다시 배포하는 이런 논문도 저희들이 이어서 발표를 했고 요거는 이제 발론 네트워크에서 발론 네트워크가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 되는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에너지 최적화하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한 3분 정도 제가 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데모크라타이즈 러닝, 그러니까 페더리티 러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저희들이 응용해서 데모크라타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머신러닝에서 아키텍처라 그러면 호라이언털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레이어, 그렇죠? 레이어에 관련된 호라이언털 아키텍처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저는 뭐 원래 네트워크를 한 사람이고 네트워킹 아키텍처를 했고 뭐 매니지먼트 쪽에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버티컬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사회의 구성 원리라든가 우리 사회 구성 원리라든가 민주주의의 그 구성 원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회 구성 원리 어떤 우리가 에이전트들이 즉 단발들이 어떤 그룹에 조인하거나 탈퇴하거나 또는 그룹을 이동하거나 이런 원리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멤버들은 동일한 이퀄 파워를 갖는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다수계열 원리 있죠. 그룹의 어떤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룹에 속한 멤버들이 많으면 또 그 관련된 러닝 모델이 또 파워를 갖는다. 이런 구성 원리를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물론 우리가 제너럴 모델을 만드는 거하고 어떤 유저의 스페시픽한 그런 모델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을 해서 스테빌리티 퍼스트하고 플라스티시티 즉 가소성이라고 했죠. 유연성, 예, 퍼스트가 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런 로컬 모델들이 뭐 그룹이 있고요. 위에 날리지를 뭐 셰어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중에서 뭐 일렉션 모델을 넣어서 멤버들이 많으면 그쪽 모델을 채택하고 그걸 다시 이것들을 유니언해서 어떤 제대로 글로벌 모델을 만드는 형식을 채택을 했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인이나 그룹의 체인지도 그룹 간에 그러니까 개별 에이전트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이제 계층적으로 업데이트할 때 이렇게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저 하위 그룹 모델들이 그레듀얼리 업데이트되도록 저희들이 포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으로 AI 알고리즘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실험을 했고 기존에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 모델보다 우수하다는 여러 가지 페더레이티드 러닝 모델들이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모델들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밝혔고 뭐 여기 아틀프리 뉴럴 네트워크 앤 러닝 시스템의 이 논문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 이동통신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관련된 결과도 저희들이 관련된 뭐 우리 그 소스는 GitHub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그 AI를 위한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AI에 대한 퓨처 디렉션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 리퍼스폰 러닝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 뭐 다른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는 어쨌든 이게 다양한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non IID 데이터이고 그리고 뭐 데이터의 뭐 불균형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 그다음에 시스템 레벨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그런 러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를 위한 그런 AI에 관련된 이런 여러 펑션도 저희들이 정의를 이런 논문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멘틱 네트워킹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버스나 뭐 VR이나 이런 등에서 우리 그것들을 그런 좀큰 용량의 그런 콘텐츠를 전송을 할때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만 전송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멘틱 네트워킹을 우리가 AI 관련해서 퓨처를 익스트랙션해서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IRTF에서 AI 관련된 연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다음과 같이 그런 분산 러닝 시스템 for 네트워킹 등에 관련된 그런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